올플린 키즈티치입니다. 원단 끝에 올플림을 막아주거나 원단 가장자리 장식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스티치입니다. 저와 같이 패치워크를 할 때도 사용됩니다.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스티치입니다. 먼저 실을 빼주신 다음 한 땀 옆에 그리고 그 땀의 아래쪽에서 시작합니다. 아래쪽에서 찔러서 위쪽으로 바늘을 빼주시고 바늘을 꺼낼 때 실을 걸어서 모양이 만들어지도록 해주세요. 직각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늘을 통과시켜 실을 당길 때 위쪽으로 당겨야 합니다. 블렌키 스티치끼리 만날 때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. 마지막 땀에서 나온 실을 맨 처음에 시작했던 땀에 걸어서 아래쪽으로 찔러주시면 모양이 완성됩니다.